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은행의 개별 과제, 서술형 평가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실 텐데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질까요?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죠. 자, 우리에게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필기 시험을 봤어요. 그럼 필기 시험에서 물어본 유형, 그런 개념적인 부분들, 단답형 시험을 필기 시험에서 보셨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을 한다는 건 뭔가 지원자가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단답형이 나오지 않는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신한은행에서 이미 서술형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 세일즈 면접이 사라진 부분에 도입된 거다. 이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펀드 경쟁력 강화 방안, 펀드 시스템 개선 방안, 플랫폼 개선 방안, 플랫폼 활용 방안, 디지털 일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외국인 고객 유치 방안, 부동산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포용적 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소외계층 완화 방안, 영업점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한, 대중부유층 자산관리 방안,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죠. 문제는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뭐냐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써야 높은 점수를 받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분량을 얼마나 적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논술만큼은 아니겠죠. 서술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논술 볼 거였으면 필기 과정에서 받겠죠. 자, 여러분이 유출을 같이 해보셔야 되는데 세일즈 자리에 들어가요. 그럼 세일즈 면접에서 보던 걸 이제는 서술형 평가로 본다는 거니까 방식은 바뀌었겠지만 갑자기 은행원의 인재상이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일즈 면접에서 보고자 했던 부분을 이 부분에서 보고자 할 건데 그게 분석력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솔루션을 도출해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방안을 어떻게 도출해내느냐, 창의성, 그 다음에 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은행 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내고 직무에 적합한 애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자가 평가가 되겠죠. 쓴 것에 대해서. 무조건 길게 쓴다고 그 사람이 합격이고 짧게 쓴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볼 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세일즈가 사라졌던 자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키워드의 수.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은행 평가관이에요. 뭐 외주를 졌든 우리은행에서 직접 평가를 하든 만약에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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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술형으로 썼는데 얘들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글자 수가 많으면 합격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유리하시냐면 키워드를 사용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만약에 문제가 외국인 신규 고객 확보 전략을 서술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셔야 되는데 주구장창 길게 쓸 수 있겠죠. 뭐 환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이야기 주구장창 쓸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좋은 답안이라고 은행이 생각할까? 높은 점수를 줄까?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냐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가령 우리은행 세일즈 면접에서 나왔던 외환 상품들이나 다양한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작성하시는 거죠. 이렇게 문자가 나왔을 때 1. 다이렉트 해외 송금 서비스 활용 전략 해서 다이렉트 해외 송금 서비스가 어떠어떠한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의 경우에 외국인 고객들에게 어떤 편의성을 증가시켜줄 수 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외국인 고객을 확보하자. 2. 외환 정기 예금 환율 조작국 문제로 인하여 환율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은행에서 외환 정기 예금을 통해서 고객들이 환율의 변동성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고 통화 옵션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위비 플랫폼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외국인 신규 고객의 경우에 내점을 하게 되면 직원과의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고객들에게 위비 플랫폼의 번역 기능을 활용해서 외국인 신규 고객들이 금융회사, 은행과 소통에 있어서 편의성을 증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위비 플랫폼을 통해서 외국인 신규 고객을 확보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키워드들을 여러 개를 쓰시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에 유리할 거다. 지금 들어보니까 어때요? 외국인 고객을 분석했죠. 세일즈 면접은 그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니즈를 파악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 이 서술형 평가 역시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고객군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 그걸 바탕으로 창의성을 더해서 어떤 솔루션을 도출해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답변을 했다면 나는 분석력 있어.